휴지 없어요? 아, 큰 거예요? 큰 거, 작은 거요? 작은 거는 가장 갖다 줘, 바로 그냥 과장님도 저처럼 쓰레기처럼 살아요. 쓰레기처럼 못 살아요. 아, 제가 쓰레기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을 하라고요, 말을. 풀리지 말로 먹어 이거. 풀릴 것 같아. 되게 잘 뜯었다. 풀리면 가만 안 둠. 남자친구 이런 거 얄짤 없어. 안 가봐! 진심으로 흘리지 마라. 이런 느낌을 입고 싶은데 안 어울려? 어떡해? 이거요? 이거 괜찮아. 안 어울려. 엄마 이렇게 괜찮네. 이거 살라고 온 거야? 아니 이거 여러 번 안 살지. 넌 이런 데서
소리 하지 혹시? 어. 근데 네 개밖에 없는데? 누가? 내가? 네. 아니야, 나 부르지도 않았는데? 일하고 있는데, 지금? 네, 부장님. 네. 네. 아, 최근 거요? 네네네. 그니까 부장님 전에 나갔던 거 무시하고 지금, 아, 알겠어. 이거 고치고, 그 다음에 지금 또 한 박스 추가. 알겠어. 아, 그런 식으로? 알겠습니다. 결과적으로는 한 개만 나간 게 맞는 거죠? 거래 안 하신다고요? 그러면 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? 그래요. 일단은 아예 못 간다는 거죠. 무서운 소리 나. 언제까지 들어온지. 이거? 수련이에요. 안 맞는 거야. 뺐나? 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. 또 안나세요? 사은이 어제 짜장면 파티 했다면서요. 파티 못하는 저희 빼고 파티 했다면서요. 저희 하는 거 맞네요 사장님. 주문이 없다고요? 맨날 와서 뭐 가져가는데? 그게 주문이 있어서 가져가는 거 아니야? 인기쟁이 아니에요, 인기쟁이? 그 가만히 좀 나가는 거는 얼만데? 어쩌나 가게 했을 때 이게 원리금. 아, 그런 거? 아, 그쵸, 답 없죠. 근데 이런 건 어디서 났어요? 네. 라붐. 라붐 맛있잖아요. 진짜 싼데. 제주도 해야지. 멋있어요. 전화가 와요. 아, 그게 그거예요? 저도 전화 와요. 문자 와요. 일단은 맥주부터 와. 와, 맞아. 아, 이 차야? 어디? 사이다 먹을래? 콜라 먹을래? 한다? 한대 달라고 해. 아, 이거 먹을까? 이거 먹을까? 색깔이 초콜릿? 응. 이거 예쁘다.
샴푸 먹어. 그랬지? 아니야. 근데 안 네. 아, 그 뒤에, 그 제 거. 그 에어캡 있어가지고. 에어캡, 아까 반품 들어온 거. 또 버리면은, 또 저 아까 때 버렸다가 못 먹을까봐. 저 나중에 중원 들어오면 저거 제 거잖아. 이렇게 눈치를 봐야지 어떻게 해요. 괜히 또 저 건너뵙다가 이도이냐 이러면서. 어쩔 수 없어요. 괜히 욕먹느니. 그래서 일단 갖고 왔죠. 저 이렇게 힘 없어지지 않았나 지금? 아니 그건 그냥 제 생각이고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죠.